아니 이렇게 추운 날 여기 너무 뭐 하신 거예요? 형이랑 나한테 못 살 거예요. 할아버지 앞에 갑자기 나타난 두 남녀. 그런데 그들은 얼마 전 주민센터 앞에서 할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간 사람들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. 호칭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아들, 며느리 같은데 또다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이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. 지내면 지금 뭐 지금 불빨로 그냥 바둑파 기록사 그놈만 어디서 아버지?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. 함께 집으로 가자는 자식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자리를 듭니다. 그리고 끈질기게 할아버지를 쫓는 두 사람.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? 아버지, 왜 이러세요?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, 아버지. 내가 내 정신을 말했냐? 애기 없는 생치고 살아라고. 아버지, 그런 말이 어딨어요? 제발 좀 들어가세요. 네? 글쎄, 난 너 할 얘기 없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당장 가! 그럼 가! 아버지! 추운 날씨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상할까 걱정하는 아들과 며느리. 그런 그들이 왜 강제로 할아버지를 차에 태운 것일까? 제작진은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를 허락받았습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아버님이랑 아드님 맞죠? 아버님이 혹시 납치가 된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해요. 납치요? 납치 아니에요. 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. 병원도 가셔야 되고 저희가 모신다고 그러는데 안 가시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억지로 모시고 간 거예요. 근데 왜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? 그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. 아이들이 어릴 때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칼갈이 일을 하며 두 형제를 대학 졸업까지 시켰다는 할아버지. 문제가 생긴 건 3년 전이라고 합니다. 30년 가까이 혼자 잘 지내오시다가 최근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이상한 여자? 아니 그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.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웬 처음 본 여자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. 아버지가 막 20살 정도 차이가 나나? 근데 그 여자하고 또 재혼까지 하셨대요? 말도 없어. 갑작스런 새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두 분을 함께 모시기로 결심했다는 큰아들 민재 씨. 그런데 그분이 싫다는 거예요.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.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자식들을 이간질을 시켰는지 자식밖에 모르는 분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?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며 큰아들 내외는 돌아갔습니다.